2014 서초 스마트 유스 페스티벌 헬로 퓨처가 19일 서초 스마트 유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미래를 여는 열쇠란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회전 카메라 포토존, 팝 드론 대전, AI로 웹툰 만들기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. 또 VR 아티스트 DK 염동균 작가의 드로잉 퍼포먼스와 김상균 경희대 교수의 AI 시대, 아이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주제로 학부모 특강도 마련됐습니다. 뭔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스들이 많았어가지고 VR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미래 기술 관련해서 제가 대학생이지만 되게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되게 어린이처럼 놀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. 이런 체험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았고 꿈에 약간 더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도 학습하고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디지털을 활용하는 부분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핫 컨텐츠 앤 뉴스 HCN